지겨워가. 어? 그래서 왔어? 네. 피규어. 아, 또 아무도 못 뽑아가고 있네. 먹어. 오씨, 깜짝이야. 이거 봐, 이거 먹어. 깜짝이 놀랬지? 응. 먹어. 새끼도 있노. 이건 진짜 같은데? 오씨, 깜짝이야. 3번이네? 3번 뭐지? 이 3번이가? 아, 저기서 3번 적혀있는데, 이게? 지입니다. 이게 뭐야? 4번은 뭐고? 4번은 두 개? 와, 더블아, 씨. 뭐고, 래. 지입니다, 씨. 좋은 건가, 이거? 좋은 건가, 이냐? 네? 호랭이가 새끼하고 들어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냥 피규어 이런 건데, 이건 딴 데는 처음 보는 건데. 한번 가볼까? 네 개 이렇게 빠질 것 같긴 한데, 아크릴이 안 깎여있네? 일단 안 깎인 게 좋긴 한데. 뽑다가, 씨. 뽑다가 사는 쪽 오는 거 아니야? 오갖고 조정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일단 조그만 새끼부터 한번 가보자. 새끼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4번 아크릴 뒤에 아크릴 안 깎여있으면 한번 잘. 아, 철님이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아, 100개를 오, 좋구요. 따봉 열쇠 열쇠. 아, 나. 열쇠를 이제, 지금 아크릴 두 개 뽑으면 열쇠를 있는 건데. 어흥. 무섭다, 근데. 좀, 눈, 이런데. 진짜 같은데. 호랑이 인형도 있구나. 아, 떴습니다. 약간 스쳤네요. 많은 애 뽑아줘야 이득인데. 이런 거 얼마일까? 일반 우리 인형 뽑기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네. 네이버에 호랑이 인형 치면 나오나? 좋다! 잘 들어갔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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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 안 됩니다. 어허. 대표금이라 가야지. 아예! 아, 눈발 뗐습니다. 망했습니다. 호랭이. 호랑이를 구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호랑이 클라스가 이제 같이 있으면 클라스가 아니지. 아, 살짝 스치네요. 3만 넘는다고 이거? 10만 넘는다고? 3만원, 3번 구망자입니다. 진짜 9만이 난다고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게? 7이네요. 가자. 아유, 짜! 아우, 영 빠이구만. 이게 9만이 난다고? 진짜? 9만이 왜 이렇게 비싸나? 아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우. 아, 거기서 너무 길을 틀렸다. 땀, 땀. 아, 이거 새끼도 두 개인데 네 개 주고 어디 뽑냐. 잘 들었습니다. 와, 캬. 이 꺾이면 또 힘들다고, 이게. 아, 이게 옆으로 꺾이면. 눈치 아픈데요. 좀 더 가지.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게이득 보려면 뽑아야 게이득이지, 이거. 여기도 약간 끝에서 좀 약간 애매길 때가 많아.
라이드 같습니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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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케이. 지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1회밖에 안 남았네요. 깔끔하게 한 개 내라고 하자. 지렸다. 지렸다, 지렸어. 무지입니다. 5,000원에 뽑자, 이거. 5,000원에 뽑아야지. 자, 만은 일단 써버렸습니다. 아, 오늘 돈이 참 잘 꾸기시네. 아씨, 만짜리 있죠. 5,000원짜리가 저 구석에 있다. 호랑이 새끼 뽑고 있습니다. 아, 새끼 호랑이. 어휴.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좋습니다. 이렇게 쫙 좀 밀어봐. 이렇게 쫙 밀어란 말이야. 어, 토끼가 이 정도 채소, 어, 이 정도는 되줘야지. 오케이. 오. 야, 마지막 한 개 남았다. 끝났습니다. 클래스 나오네요. 묵직합니다. 투작을 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투작을 안. 자, 일단 4번 게임. 왕호랑이 아크릴 4개짜리 가보자. 일단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 아, 좋았는데 쫙 밀어보지. 그쪽 표만 뽑으면 이 3개는 시간 문제다. 뽑는 거야 뭐.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갔습니다. 슈, 침 좋구요. 그렇지. 분명히 이게 묵직해야 되거든요. 뚜뚜뚜. 좋고, 맞다. 들어가야지. 아니, 들어가야지, 이러면은. 시작입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이, 내. 모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거. 말파리가 내 시야를 자꾸 가리면서 신경을 긁네요. 왔다, 이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지렸습니다. 자, 4개 남았는데요. 자, 아하. 아하, 아쉽습니다. 그래도 GMD 주면 괜찮거든. 자, 밀어보자. 절도, 아! 그렇지, 그렇지. 가야지, 가야지. 한 방에 가자. 그렇지. 아하. 많이 밀었습니다. 게이드 깡 놉니다. 구요. 오케이. 지렸다.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마지막 한 바 깔끔하게 가보자. 깔끔하게 가보자. 밀어라. 밀으라고. 자, 일단은 새끼 호랑이를 구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오이씨. 우리 엄마 구해주세요. 알았어, 구해줄게. 기다려. 거기서 딱 기다려. 많은 애 구할 수 있겠지? 많은 애 구할 수 있게.
잘 들었습니다. 반통. 잘 밀었습니다. 또 클라스 나오네요. 굿굿. 아하. 백호천왕 보내좀 줘라. 나 방송 칼리 없는 말. 근데 나 스포까지 안 해? 덩어리 주고 안 되면 강퇴입니다. 오오 한 번. 어? 어? 뽑으셨어요. 고마워. 근데 우유 먹어도 되나? 장염에 우유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겠는데. 나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지. 먹어도 됩니까? 우유에 좋지 아니한데. 아. 저 이거 입 안 됐는데, 제가 장염 걸린 것 같아가지고, 저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밥도 못 먹습니다. 어디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게 잘못됐는가? 화장실을 열 몇 번이나 가고 잠도 못 잤습니다. 그게 장염이 맞는지 모르겠죠. 한 번도 안 걸려봐가지고. 지금 뭐 물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입을 안 대서 서진이 우유 두 개 먹을래? 제가 그래서 혹시나 얘기 드릴까 하다가 혹시 또 사오실까봐. 근데 사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좋을 걸. 자, 갑니다. 아, 이게 안 되네. 아. 이 머리, 이거 무슨 머리야? 상고 스타일이네? 맞아? 몰라요. 몰라? 누가 엄마가 깎아준 거 아니잖아. 엄마 이렇게 깎아줬다고? 그래? 저는 내 어릴 때 우리 아버지 깎아주는데 바가지 머리 씌우고 바가지 이렇게 거꾸로 딱 씌워가지고 바가지 없는 요 부분 쫙 밀면 바가지 머리 모르지? 네. 한번 당해보면 학교 가기 싫을 거야. 나 참 그때 학교 가기 싫었는데. 가자. 아, 이게 밀려야 됩니다만 왜 안 밀리냐 이거. 아, 너무 빨리 뗐어요. 손이 주작입니다, 이거. 잘만 더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아! 손이 주작입니다. 떴어요, 떴어. 떴어. 아, 진짜요? 사장이 아니겠지? 멘토스에 서 있는 겁니까? 그럼 사장이 할 수도 있는데 오토바이 있으면. 아, 사장이 아닙니까? 근데 방송 보고 갖고 지가 뽑아가는 건가? 아, 끝에 걸리네요. 이거 빨리 뽑고 저기 가야 되겠다. 5천원이면 될 것 같은데. 5천원에 갈까? 아, 왜 이렇게 돈이 안 나오냐. 돈이 나를 엄청 예민해. 아, 천천히 그냥 해볼까? 아, 아니야. 천천히 하면 또 계속 돈도 이렇게 찼다. 만째는 또 그렇고. 아, 천천히 왜 자꾸 천천히 나오냐? 됐다. 5천대 나왔다. 왼쪽을 뽑으면 오른쪽 같이 이제 한다리 껴 나오는 거지. 자, 6회 만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근데 왜 이렇게 탔는데 안 되네? 오른쪽 끝에 맞춰야 되나? 윷놀이 그 자석으로 조작한다, 전기 자석 그거 조작한다 뉴스 나온 거 봤죠, 여러분? 네, 윷놀이 추적. 어, 뽑기 사연 전화 왔다. 여보세요? 예, 사장님, 근처인데 바로 갈게요. 아,
아이씨, 뽑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빨리 뽑아야 되는. 오케이. 왔다, 이거. 와, 왜 안 밀립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요. 들어가고, 밀어주면서, 그렇지.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오른쪽 딱 굴리면 내가 봤을 때 깔끔하게 가자. 마지막인데요. 아, 떴다. 이거 천재 내린다. 떴다. 야, 드럼들. 자, 다시. 됐다! 가자! 끝내자! 자, 이씨! 씨! 아, 둘 다 끝에 걸렸어. 어? 마음이 급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뜬 것 같은데. 한 개 뽑으면 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마음이 급합니다. 아씨. 아. 초스피드 뽑기. 이번에 가자. 뭐야 이거? 아, 안 되네. 또 안 밀리지 왜? 어? 아, 이거 큰일 났다. 혹시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요? 네. 아니면 내가 사장이 지금 전화하고 가야 되는데 빨리 뽑고 가. 빨리 딱 5천만 더 해보고라면 빨리 뽑고 가야 돼. 만약에 제가 뽑으면 호랑이 좀 챙겨줄 수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기 때문에 줄 것도 안 줄 수도 있어. 유리를 타야 돼서. 아이씨. 아이씨, 딱 끌렸는데, 저거. 저 끝에 맞으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잘 들어갔습니다만. 그렇다. 네, 예.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호랑이 뽑았습니다, 호랑이. 호랑이 4개. 제, 아, 이거. 아, 그거. 아, 제가 들었죠. 이거 혹시 뽑기로 가실 겁니까? 보러? 네. 차에 실어놓고. 그러면 뭐 이게 커가지고 한번 보여줘야지. 뽑은 거. 네, 요 급히 온다고. 그래서 얘 들고 있어. 와, 로봇도 큰 거 같은데? 아, 기다려봐요. 이렇게 들고. 이씨, 비싼 기가 이거. 호동이 보이지도 않노. 호진이가 없노. 옆으로 한번 들어봐봐. 이거 니하고 키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세로로 한번 들어봐봐. 와, 키가 엄청 크네. 효진이가 키가 몇인데? 저요, 143. 143이라고? 네. 그럼 이거 한 100m는 되겠네, 맞죠? 100m에 뭐지? 100cm인가? 길이고, 그리고 새끼도 따 있네. 예전에, 소진이 이런 거 비슷한 거 뽑지 않았어? 어? 다른 거 뽑지? 예전에 뭐 뽑기 까재 같은 거 뽑았잖아. 아, 그거 랍스터. 어. 그러면 타고 가세요. 어디 타야 되겠습니까? 네.